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텍사스 형들이 미쳐 있다는 삼겹살 요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삼겹살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정말 삼겹살로 못하는 요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에 비해 미국은 삼겹살을 먹는 방법이 베이컨 용도 외에는 다양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양한 식문화가 퍼지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삼겹살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삼겹살 바베큐가 포크밸리 번트엔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번트엔즈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브리스킷을 절반으로 자르면 플랫 파트와 포인트 파트로 나누는데, 자, 이 포인트 파트를 썰 때 처음으로 자르는 부분이 번트엔즈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은 지방이 많은 차돌 부위라서 오랜 시간 훈연하며 고기의 응축된 풍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번트엔즈를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은 그냥 볶음밥이 아니고 철판에 누른 볶음밥 누룽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번트엔즈란 브리스킷의 농축된 그런 끝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브리스킷은 소고기라서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더 저렴한 버전으로 만든 게 삼겹살 번트엔즈입니다. 차돌이 지방이 많은 것처럼 삼겹살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로우앤슬로우로 구웠을 때는 푸딩처럼 으스러지는 식감을 낼 수 있어서 텍사스 형들이 요즘 가장 빠져있는 바베큐 부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들만 뭐 취미 겸 한 번씩 만들어 먹었다면은 요즘에는 텍사스의 핫한 그런 랭킹이 높은 바베큐 전문점들도 이걸 시그니처 메뉴로 낼 만큼 그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삼겹살 번트엔즈를 만드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꼭 바베큐 그릴이 아닌 집에 있는 오븐에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삼겹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큐브 모양으로 잘라줄 건데, 저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보다는 베어물 수 있는 크기를 좋아해서 조금 더 큼지막하게 썰어주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기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익는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익는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은 작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럽 시즈닝을 만들어 줄 건데, 소금, 후추, 파프리카 시즈닝, 갈릭 시즈닝, 갈색 설탕을 같은 비율로 무게를 계량해서 섞어주겠습니다. 럽은 삼겹살의 모든 단면에 잘 발리도록 꼼꼼히 발라주겠습니다. 삼겹살 번트엔즈를 구울 때는 그릴 온도 150에서 180도까지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로우앤슬로우면 110도에서 130도 사이로 진행하는데, 삼겹살은 지방이 많아 온도를 높여 구워도 충분히 부드럽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굽는 과정에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1차 목표는 73에서 6도 사이, 2차 목표는 93에서 6도 사이입니다. 자, 1차 목표인 73도 이상이 되면 바트를 하나 준비하고 바베큐 소스를 부어줍니다. 저는 3시간째 76도에 도달했습니다. 바베큐 소스가 브랜드마다 물기가 다 다른데,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은 농도가 고기에 잘 발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베큐 소스의 농도가 너무 꾸덕하다면은 물을 조금 더 넣고 끓여서 약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문추 바베큐 소스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바트 안에 바베큐 소스는 구우면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과 함께 끓여지면 훨씬 맛있는 소스로 바뀝니다. 자, 73도부터는 바트에 호일을 감싸서 찌면 호일 밖으로 열과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익혀낼 수 있습니다. 다시 1시간쯤 익히고 총 4시간이 지난 시점에 94도에 도달해서 조리를 끝냈습니다. 자, 호일을 촥 열어보면 푸딩처럼 부드러워진 아름다운 삼겹살 번트엔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냐는 조리하는 사람의 취향입니다. 94도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드러운 걸 넘어서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서 93에서 6도 사이에 끝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삼겹살 번트엔즈의 식감을 비교하자면은
동파육이랑 정말 비슷한 것 같고, 그렇지만 동파육은 밥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 또 삼겹살 번트엔즈는 빵에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으스러뜨려 보면 드르륵 하는 느낌과 함께 부드럽게 으스러집니다. 삼겹살 번트엔즈의 맛을 설명하자면은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텍사스 형들이 미트캔디라고 부를 만한 맛이에요. 바베큐 소스와 부드러운 삼겹살이 만난 미국식 동파육이 주는 파괴력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이게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납니다. 이 삼겹살 번트엔즈를 미니번에 체다 치즈 한 장 딱 같이 끼워 먹으면은 와, 이 녹진한 맛을 못 느껴본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그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맛입니다. 이 삼겹살 번트엔즈에 왜 텍사스 형들이 미쳐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구워지는데 총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4시간은 우리한테는 정말 긴 조리 시간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로우 앤 슬로우 바베큐에서 4시간은 거의 뭐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햇반 하나 돌려 먹는 거랑 똑같은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진짜 휘몰아치듯 인기가 좋은 것 같고, 난이도도 매우 쉽고 또 호불호가 없을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삼겹살 번트엔즈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매번 레시피 영상만 찍다가 요런 스타일의 영상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간간이 바베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는 영상 스타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